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그루 스키즈입니다. 오늘 드디어 W 코리아 우리 현진이 커버를 저는 구입했는데 용복이도 하나 샀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이게 잡지가 미국에서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싸. 배송비가 글쎄. 제가 이거 3개 76불 들었어요. 너무 비싸죠? 그냥 안살 수도 없고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 사나요? 미국에서 잡지 사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세일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열기가 싫은 거 있죠. 이렇게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원래 인사이드는 똑같으니까 표지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열어볼 건데 뭘 열지? 용복이도 너무 예쁘고 현지도 너무 예쁜데. 어느 곳을 열까요? 알아맞혀 보십시다. 어떡해. 용복이 당첨이야. 미안해. 용복이를 열어보겠습니다. 아까워. 실이 너무 잘돼 있어. 뒤에는 베두나 이메? 원래 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그 서점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돼 있던데. 진짜 커. 너무너무 예뻐요. 저 잡지 렉을 하나 살까요? 이거 두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다 배두나님인가 봐요. 배두나님으로 사는 거. 이거는 카르티에 광고 같아요. 카르티에 광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우리 W 코리아 스트레이 키즈 볼장인데 이게 다 개인 게 하나씩 있잖아요. 개인 거 둘씩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8종으로 알고 있어요. 다 구할 수는 없고 이거 진짜 이거 하나 25불 너무 비싸. 무거워서 12,000원이네. 12,000원인데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 나왔나? 우와. 너무 멋있는데? 멋있어. 이게 장장 굉장히 두껍다고 했거든요. 여기입니다. 이게 열면 이렇게 볼륨 준해서 Stay with Music 해서 여기 이제 전체 우리 멤버가 다 있고요. 우와, 멋있어. 이렇게 해서 볼까요? Stay with Stray Kids. 지금 스트레이 키즈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휘황한 존재감과 그 뜨거운 온도를 매거진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퍼포먼스의 멋과 음악적 흥에 있어 언제나 최대치를 향하는 그들의 모습에 걸맞게 W는 스펙터클한 폼으로 스트레이 키즈를 맞이했다. 완전체로 모인 8 멤버를 찬찬히 조명하고자 카메라 앞에 각자의 독자적인 무대를 마련한 건 물론이다. 빛깔 번쩍해, 클라스는 특이라고 외치던 그들의 자부심처럼 스트레이 키즈와 매거진이 벌이는 초특급 프로젝트가 번쩍하게 막을 올린다.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전 멤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닛이다. 현릭스 그리고 형들 리노와 찬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이렇게 인터뷰가 있는 것 같아요. 찬이는 요즘 대체로 어떤 날들을 보내고 있나요? 본격적인 활동적 평화로운 시기일까요? 리더로서 무언가를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이 클까요? 바쁜 날을 보낼 때나 평화로울 때나 생각이 많은 게제 일상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우리 팀한테는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뭐가 제일 좋을까?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리노는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나요? 이제 그걸 해볼게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바쁘게 살아가려 해요. 너무 여유로움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요. 리너를 표현하는 단어 세 개를 꼽아주시겠어요? 재밌다, 단순하다, 은근 조용하다. 창빈이는
창빈 씨에게는 말로 하는 개그 DNA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류의 개그를 좋아하시나요? 말하자면 츤데레 같은 유머를 좋아해요.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은은하게 웃기는 그런 느낌. 맞아, 좋아요. 현진이는 평화로워지기 위해 생각이라는 걸 버리다 보니 이제는 주워 잠을 수조차 없게끔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고민이기도 합니다. 잃어가는 제 모든 감성을 다시 새롭게 찾아보려 해요. 그리고 중요한 컴백이 남아있어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 중이에요. 황현진을 설명해주는 단어 3개를 꼽아본다면 예술이란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일까요? 사랑, 갈증, 가유. 죄송해요. 사랑, 갈증, 자유라고 합니다. 음악을 할 때는 조금은 계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느낌이에요. 음악이 어쩌면 조금 공적인 느낌이라면 그림은 정말 사적이고 비밀이 많은 느낌이죠. 오. 이렇게 각 멤버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명의 유닛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이의 인터뷰를 하나 읽어볼게요. 한이는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트렌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귀에 꽂히는 리프가 있거나 뭔가 포인트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밴드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필릭스는 얼마 전 파리에서 열린 루이비통 FW쇼에 대한 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큰 소식을 듣고 놀라 삶을 잃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쇼 이후 모니터링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니콜라 제스키메르의 루이비통 합류 10주년 기념 런웨이에서 모델로 첫 데뷔를 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진심으로 우리 스테이, 니콜라 형, 그리고 루이비통에 감사합니다. 승민이는 전달력이 좋은 가수도 있고 미친 가창력의 가수도 있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개성을 보유한 가수도 있고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노래를 듣든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첫 소절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청자들에게 바로 가닿게 하는 것. 이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아직도 저의 무기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엔이는 저는 다소 아쉬운 하루를 보냈더라도 매일 작은 부분 하나씩은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편인데요. 잘하고 있다 라고 매일매일 칭찬해주는 그런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아우, 이엔이 기특해. 이엔이가 참 되게 바르고 고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가 시작입니다. 좀 줌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뷰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잘 보이겠죠.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어떻게 죽은 개도 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지. 근데 요즘에 죽은 개 메이크업도 유행이잖아요. 다른 아이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모델분들이나 그 광고 촬영이나 화보에서 죽은 개를 보면은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 거랑 우리 용보기의 천연 죽은 개랑은 진짜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 그겁니다. 이뻐. 와, 용복이 멋있어. 지금 진짜 리즈인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이게 제일 처음이었구나. 용복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복이 머리 긴 거 너무 예뻐요. 요즘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머리 묶은 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창빈입니다. 창빈이 일단 뉴 라이트 해가지고 창빈 돌찬 가방에 나왔죠. 용복이는 물론 루이비통이었습니다. 와, 이 사진도 되게 멋있다. 진짜 잘 찍으신 그 화보가 너무 멋있었어요.
오, 이것도 멋있는데? 창빈이? 창빈이와 돌체앤가바나, 그 다음에 현진이입니다. 예쁘다. 이거, 이런 이 잡지 사진으로 하나 액자 하고 싶다. 맨날 예쁜 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 표정 되게 멋있다. 귀여워. 노려보지 마. 다음에, 아, 저 이것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쵸? 이것도 멋있고. 현진이는 벌사체였습니다. 뒷모습, 이거. 그다음에 이예니. 이예는 매킨입니다. 이예니 여기서 좀 막내 안 같은데? 형아 같아, 형아. 저런 표정을 짓다가 웃으면 눈 없어지잖아요. 너무 귀여워. 오, 멋있다. 그 다음에 리노입니다. 리노는 구찌죠? 여기서 진짜 리노도 너무 예쁘던데. 이거 진짜 멋있어. 저이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좋아하는 스타일. 저 이상하게 넥타이 한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티셔츠 이것도 예뻐. 뭔가 넥타이를 이렇게 탁 맞게도 예쁘고 넥타이 좀 풀어헤친 거 그런 것도 되게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 그쵸?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멋있어. 그 다음에 another 한 한 해서 한입니다. 한이는 발망이죠. 한이 발망도 잘 어울려. 귀여워. 이거 멋있다. 이것도 멋있고, 이것도 멋있어요. 되게 시크한 매력을. 오, 이 사진도 있었네. 이것도 멋있다. 그다음에 찬이입니다. 찬이는 팬디. 귀여워.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남친짤 같죠? 찬이가 이렇게 꽃을 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좋다. 이것도 예쁘게 나왔다. 이거 옛날에 멤버들 가방 많이 들었었던 그 가방이네요. 진짜 예쁘다. 이 착장 되게 예쁘네요. 이것도 예뻐. 청청. 이거 다 청청인데, 이렇게. 찬이가 잘 소화를 한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이번에 청청이 대세인가? 작년부터 대세긴 했는데. 그 다음에 승민이. 승민이는 로에베죠? 네, 맞아요. 로에베. 이거 근데 바지가 좀 너무 커가지고 좀 뭐라고 했잖아요? 스테이들이 좀 맞는 것좀 입혀라 막 그랬는데 너무 큰거 입었어. 패션인가 봐요. 로에베가 그런지 몰랐는데 되게 파격적인가 봐요. 되게 이 사진 못 보던 건데 되게 멋있네. 와, 뷰 되게 좋게 나왔다. 이번 띠이 리본인가 봐요. 리본이 되게 많네요. 멋있어.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 키즈 스페셜 이슈였습니다. 용보가 미안해. 용보기 거를 픽해서 열었어. 이거 다시 쌀까 봐요. 저 비닐 이거 말고 다른 비닐에 넣어놔서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열래요. 안 열고 그냥 이렇게 디피해 놓겠습니다. 잡지 커버 진짜 좋아요. 또 잡지 표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